곧자왈. 아, 화순 곧자왈 탐방로 갑시다. 출발. 잠깐만요. 세워주세요. 뛰어내릴게요. 잠깐 세워주세요. 피톤치드 느껴지는 것 같아. 피톤치드가 느껴지는 것 같아. 엄청 좋네. 아, 힐링되네. 아, 스트레스 해소에는 이렇게 숲길을 같이 걸어요. 여러분도 가까운 산이나 이런 데 가셔서 자연의 숨결까지 같이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산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네. 어디까지 이어진 거야? 정상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고. 새소리, 자연, 바람소리,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화순 곧자왈 탐방숲길인가요? 좋다. 이야, 진짜 누구 소개로 왔지만 잘 왔네. 이런 데는 또 어떻게 알고 소개해 줘 가지고. 오기 잘했네. 자연 곧자왈 송이 산책로 두 갈래 길이 있네.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놓으면. 새소리, 바람소리.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딱 걸어도 괜찮을 것 같네. 낭만이 있을 것 같아. 추억이 있고 낭만이 있고 특별한 뭐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야. 둘이 걸을까? 둘이 같이 걸으실래요? 곶자왈 지대는 바람을 막아주고 높은 습도로 연중 푸른 숲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으로 소나 말의 먹이가 풍부한 까닭으로 소나 말을 방목하여 키우는 목장으로 활용하였다. 지금도 목축 문화 유산인 잣담이 보존되어 있다. 잣담이 아니라 잣담이요. 잣담입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로 쪼개져 요철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제주도만이 독특한 지형이다. 곶자왈은 나무, 덩굴, 암석 등이 생태적으로 안정된 천연림을 일켜는 제주도 망원이다. 천연님을 일으켜 제주도 망원이다. 어디 무슨 전망대가 또 있나 보지? 좋네. 여러분들은 여기 잠시 쉬었다 가셔도 돼요. 예.
저 손은 또 처음 본다.